불황에도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명품 브랜드 업체들인데요. 최근 백화점 명품 매출이 10% 넘게 줄었는데 4년 4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내 주요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간 금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백화점 명품 매출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준 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했던 2020년 3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온라인 명품 플랫폼 거래가 늘어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사람이 준대다. 특히 20대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백화점 전체 매출 가운데 명품이 약 30%를 차지하는 만큼 명품 매출 감소는 백화점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잘 믿을 수 있는 사이트들도 많고 굳이 매장 안 가더라도 핸드폰으로 쉽게 살 수 있어가지고 직접 가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저렴하게 중고로 명품을 사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국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약 24조 원인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조 원까지 늘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있던 명품을 중고 플랫폼에 다시 내놓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백화점에서의 구매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고요. 그 대신 이제 온라인 사이트라든가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잇따라 가격을 올린 데다 내수 침체까지 겹치면서 당분간 이런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아침엔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엔과 하루를 시작하세요.